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오랜만에 올려드리죠. 자, 지난번 테스시간 영상에서 테슬라가 쇼스퀴즈가 나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가주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통결주 영상에서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일단 꼬꾸라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 꼬꾸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섭게 빠지는 시장이었고 오늘 시장의 하락은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이거 다 시뻘겋죠. 자, 3시간 영상이긴 하지만 이후에 발표되는 아마존, 애플, 구글, 마소가 제대로 실적을 쳐주지 못하면 그동안에 올려놓은 것이 이제는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꺾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잡주도 움직이지가 않네요. 잡주도. 아, AHI는 참 예, 저에게 큰 돈을 벌어줬던 종목인데 AHI. 아무튼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오늘 테슬라의 이런 모습이고 전제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주식이란 어떤 주식일까요? 좋은 주식이란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주식입니다. A라는 종목이 A라는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주식을 샀는데 움직이질 않아. 남들 다 갈 때 안 가. 남들 빠질 때 제일 먼저 빠져. 그건 좋은 주식이 아니죠. 자기랑 궁합이 맞는 주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랑 궁합이 맞는 주식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한국에서 숏을 못 치는 분들을 위해서 TSLQ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테슬라 인버스. 잘 가죠? 왜 내가 롱을 사는데 너는 숏 치느니 이 숏쟁이니 그건 유치한 짬뽕이고 남의 트레이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니까 자꾸 남 탓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테슬라 모습 이렇게 빠졌는데 저는 오늘 어저께 실적 발표를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컨퍼런스 콜까지 쭉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두 가지의 저는 실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실언 속에 해석을 해냈죠. 요즘 주식 투자는 인문학에 기초한 해석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를 해석해야 되고 기사를 해석해야 되고 실적을 해석해야 되고 일론 머스크가 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생산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생산량이 감소. 근데 그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뜬금없이 주식을 얘기하더라고요. 주식은 변동폭이 큰 투자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굉장히 좋은 투자의 종목이니까 테슬라 살 사람들은 단기간에 1비 하지 말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라. 팔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가 팔아놓고선, 지 동생이 팔아놓고선. 그 말을 듣는데 저하고 스태프들이 뭐야? 지가 팔아놓고선 뭔 얘기하는 거야? 헛웃음이 나왔는데 그러는 가운데 어제 여러분 제가 통결주 영상에서도 달아드렸잖아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업앤다운 심하고 나서는 딱 정책이 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컨퍼런스 콜 시작될 때 강한 움직임이 있을 거다. 오케이. 그리고 지난번 투자자에 날 때 제가 TSLQ 알려드렸죠. 숏 못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어제 컨퍼런스 콜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테슬라 주식이 빠질 거에 대한 시그널들을 일론이 계속 던져주었더라고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 생산량이 줄 거다. 여러분 생산량이 준다는 건 치명적인 겁니다. 오더가 들어와도 물건은 못 되는데 한 2년 전에 AMD가 심하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엔비디아랑. 이유가 뭐냐면 못 만들어내니까 반도체 못 만들어내니까 사달라고 살려고 하는 바이어들은 있어도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AMD가. 엔비디아도 그랬고. 그거에 대한 건 암시였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주식은 1비 하지 말고 팔지 말고 그걸 제가 쫙 저의 해석의 능력을 돌려보는데 하하 빠지는 거에 대해서 무슨 밑바가네 빠지는 거에 대해서 밑바가네 오늘 프리장이 시작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올렸죠?
얼마나 올렸나 볼까요? 2.80. 기술적 반등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자고 있었으니까 제끼고 그 다음부터 계속 흐르기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그어드렸죠. 흐르는 저항 라인을 그어드리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보십시오. 이제 바닥 따지고 조금 반등이 들어오는데 7% 정도까지 빠지겠다 예상했는데 정말 7%가 빠지네요. 오늘 테슬라가 왜 빠지냐고요? 여러분 어제 컨퍼런스 콜을 보면 새로운 게 없었잖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식재료들 몇 개 팔다 남은 식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비빔밥해서 파는 식당의 느낌이었어요. 어제 일론이 했던 얘기 중에 새로운 게 뭐가 있었죠? 차라리 반값 테슬라 얘기나 좀 하든지 이 정도 진행되고 있다든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고 이미 기대치는 선반영돼 있었고 오를 대로 올라가 있었고 테슬라가 내려가기만을 기다렸던 숏 매도 물량은 엄청났고 이미 어저께 실적 발표 그 당일날 보여줬던 테슬라의 내리누르는 모습도 그대로 연출이 됐었고 그래서 지켜봤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영 보잘것없는 모습들이 쫙 무려 얼마가 빠졌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48이나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 최저점까지 4.74 그리고 어제 종가 대비는 무려 7% 가까이 빠지다 살짝 반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제 A반 우리 학생들하고는 항상 재미있는 이런 퀴즈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테슬라 일봉 차트가 좀 이렇습니다. 아침에 살짝 이게 양봉으로 바뀌었다 음봉으로 바뀌었거든요 현재. 자 갭하라 그랬는데 이 A갭을 메꿀까요? 아니면 B갭을 메꿀까요? 아니면 더 내려와서 C갭을 메꿀까요? 갭은 반드시 메꾸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 종가까지. 3점 포인트. 아 이건 이제 A반하고 하는 거지. 어느 갭을 메꿀까요? 어느 갭을 메꿀까요? 다음 주 끝날 때까지. 일단 오늘 테슬라가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해서 좋아서 뭐 2분 치고 마무리되면 참 좋겠지만 물론 오늘 테슬라가 빠진 거는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도 영향이 있지만 냉정히 말하면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시장의 하락 테슬라와 팡 주식들이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왜 빠지냐고요? ASML, 오늘 아침에 발표된 TSM,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반도체 주의 거품들이 빠지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지금 시장이 잔뜩 움크러져 있으면서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는 뭐죠? FOMC 발표까지 기다리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지금 숨을 잔뜩 줄이는 거거든요. 숨을 잔뜩 줄이는 거. 민트 모바일 광고네요. 아 이거예요. 프리페이드 폰인데 민트 15불이랍니다 한 달에. 언리밋이랍니다. 데이터는 아니고요. 뭐 전화 문자 정도겠죠.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이 하더라도 익절할 타임이 있을 때는 끊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